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7월 월차스 유튜브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보실게요. 자, 뼈첸 했습니다. 뼈첸 하면 상표의 뜻이고요. 생산일期 하면 제조일자, 마오즈期 해서 자, 품질이 보존되는 유지되는 기간 우리는 보통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그다음 페이리아오는 원료를 배합하다. 생산장자 해서 제조업체. 관전 어떤 관건이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辨识 했습니다. 분별하다, 식별하다. 마팡은요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는 걸 얘기하고요. 우导 오도하다, 러링하면 엄명하다. 그다음에 放大해서 방대한, 거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무려란에서요. 자, 그죠? 려란에서 그 한눈에 환하게 다 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쩌쩌옌옌에서 숨기고 감추다. 우런 원진 했습니다. 우런 아무도 없대요. 원진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显著 标注해서 눈에 띄게 标注 표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不得欺骗했습니다. 속여서는 안 된다. 涉嫌违法해서 법을 위반한 그런 涉嫌 혐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保驾护航 엄청 잘 나오는 성어거든요. 장애를 제거해서 발전을 보장하다. 뭔가 발전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 保驾护航이라는 표현, 성어 많이 쓰니까 한번 좀 체크하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식품 포장상의 표시는 그죠? 예, 식품 포장에 있는 이러한 상표, 라벨은 식품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상면 정시엔저, 이 위에는 뭐가 드러나고 나타나 있나요? 식품의 생산 날짜, 保质期 유통 기한, 그 다음에 폐料 정分에서 사용된 재료들의 그런 성분들, 그 다음에 생산 공장 등 각종 정보들이 이 위에 정시엔저 나타나 있습니다. 지종 그 중에서 생산日期 위 保质期 그죠? 생산 일자와 유통 기한은 줄곧 소비자들이 选择 食品的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然而, 하지만, 对于这些本应该让消费者一目了然的关键信息, 자, 对于 뭐에 대해서, 这些关键信息라고 이렇게 연결되죠. 이 중요한 정보들, 그죠? 근데 중요한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중요한 정보예요? 本来, 应该, 원래는 마땅히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对于, 그죠? 이 정보들에 대해서, 为何, 어째서 일부 식품 기업들은 최야 뭐 하려고 해요? 이렇게 숨기고, 그죠? 예,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가오시의 小操作, 뭔가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죠? 작은 조작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뭐야? 꼼수부리다 이런 느낌으로 번역하면 딱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아, 우리는 보통 이럴 때 꼼수를 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어로는 이런 거를 가오시의 샤오차오죠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거구나라고 거꾸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让 消费者 난이 察看 和 辨识呢, 그죠?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그리고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걸까요? 为什么? 그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왜 일부 식품 기업들은 오히려 감추면서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그 꼼수를 부리는 걸까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걸까요? 치우치 원인, 그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을 따져보면, 정인 인수 或许是 주요 考量했습니다. 정번이죠, 정번. 정번은 비용, 코스트의 뜻이 있죠. 물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 코스트. 예, 코스트 요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요직년도 소비자 이딩 칭추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분명 잘 아실 거예요.
超市 마트에서요. 마트의 호자 진열대죠. 마트 진열대에서 마팡食品 이런 식품들을 가지런히 정렬할 때 보통은 안짜오 뭐에 따라서 생산 날짜에 따라서 종진 가까운 곳에서부터 따오엔 먼 곳의 순서로 배열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카올리 위에 신선 위에 카올리 저 안쪽에 있는 것일수록 위에 신선 더 신선하다는 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날짜 같은 거예좀 신선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좀 상품을 뒤쪽에서 고르는 경향이 있죠. 왜? 안쪽에서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더 날짜가 최근에 생산된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엔지오는 칸다 한눈에 딱이 생산 날짜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소비자들은 삐엔이 찌우의 뜻이죠. 자, 이 什么什么 찌운데 그죠? 이 什么什么 찌우 이엔 한눈에 바로 찌우는 여기서는 그죠?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생산 날짜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한다면 소비자들은 쪽 바로 종회 요시엔 쉔저 우선적으로 뭘 선택할까요? 가장 최근에 생산된 식품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오즈 초래하게 되죠. 린치 식품 이러한 그 유통기한 임박 식품 그죠? 유통기한 임박 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이요. 식품 생산 일시 是否 被 清晰地 标出来 자, 식품의 생산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관후는 관시다오죠. 뭐랑 관계가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먹거리 안전과 관계가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舌尖은 혀예요, 혀. 혀의 안전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먹거리, 그죠?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중국对食品标签的标注, 그죠? 예. 중국에서는요, 이런 식품 标签 라벨에서의 표시, 标注, 그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요적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식품안전법에서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식품과 식품 첨가제, 그죠? 예, 添加剂, 첨가제죠. 식품과 그 식품 첨가제의 표시, 설명서를 마땅히, 당연히, 칭추, 분명하고, 明显, 눈에 띄게 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생산 날짜, 유통기한 등의 사안들은 마땅히 역시 显著, 标注, 눈에 띄게 확 보이게 표시해서 용이 辨识 그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 법률 규정에서는 그죠? 식품안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작년 3월 1일부터 실시된 식품 관련 식품 품질 질량에서요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그 임시법은 이 임시법에서 规定 그죠? 暂行办法 임시 방법에서는 규정했습니다. 자, 식품 관련 상품 표시 그죠? 예, 상품 표시 신시 그죠? 자, 식품과 관련된 상품 그 상표의 정보에는 마땅히 분명하고 진실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걸 표시해야지 不得뭐 해서는 안 된다. 欺骗 속이거나 误导 오도하다 잘못 이끄는 거죠. 자,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지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요 생산 날짜를 쪼미창 하면 술래잡기예요 그죠? 예, 생산일자 술래잡기 그죠? 생산일자 도대체 어디에 적혀 있는 거야? 한참 찾는 거 그죠? 예, 숨바꼭질 예, 술래잡기 이것은 涉嫌 어떤 혐의가 있다 위법 법률을 위반한 그런 혐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应该依法 법에 근거해서
위주파 처벌을 하고 아울러 러링치 정가이 그죠?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죠? 예, 시정하도록 명령을 해야 합니다. 주요 A 해야지만이 자이넝 B 하다 이거죠. 자, 정확하게 이런 라벨의 그런 작용을 그죠? 라벨의 역할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비로소 국민들의 식품 안전이 어때요? 보장 안전하게 보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식품 안전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식품 안전을 제대로 잘 지켜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문장 난이도가 좀 쉽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문장을 내가 읽고 이해했다라고 하시면 아주 중국어 잘 하신 거고요. 내가 혼자 할 땐 좀 어려웠는데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됐다 하시는 것도 아주 좋으신 편이에요.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아직 좀 헷갈리고 내가 좀 어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낯설어서 문장 보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매주 하나씩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면서 단어도 익히고 표현도 익히고 하시면서 이런 실력을 좀 쌓아가시면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고급 중국어가 쉬워졌다. 문장 독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막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 이런 요 정도의 난이도들을 혼자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해봤고요. 주말 동안에 또 복습하시면서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